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넘어졌을 거야 아마 여기서.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부르니까 왔지.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안아가지고 바깥에 앉혔는데 눈이 돌아가는 거야. 에? 눈이 돌아가. 너무 놀랐어.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 집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세요. 망한 사람이 이런 데서 사느냐. 이 집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병원이 여기서 3분 거리예요. 그때 이 병원이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나보인 죽었어. 그러니까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너무 선택을 여길 잘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없고 그대로 뛰어서 갔더니 이상하다는 거야. 왜냐면 엄마가 침을 흘리는 거야. 눈이 돌아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터졌대.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수술하는데. 그리고 저 병원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너무 잘 얻은 것 같아. 다리만 건너면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갖고 가서 바로 수술 한 해 만 해를 결정하고 계속 주사하고 중환자실에서 한 두 달을 씨름하다가 겨우 살려냈지. 아 그때 그래갖고 내가 그리고는 이 병원으로 다시 와서 이제 병실 생활 한 3개월 하다가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요양병원의 모시라고 했지만 정수 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딱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버겁기 시작한다. 왜 똥오줌을 여기서 다 싸버리니까. 이제 내가 그걸 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병원을 가면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간병인을 오후만 잠깐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케어하고 나가고 그분이 오면 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외박을 하루도 안 했지. 그렇게 저렇게 그냥 저냥 살아왔어요 계속. 근데 행복했어요. 그냥 저냥 살아도 빚은 많아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신에 욕창 자국 두 개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러니까 깨끗한 시신으로 보내드리고 싶더라고 되게. 근데 이제 그 시신을 닦는 사람이 흉터가 크게 있는데 너무 그게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겨울에 돌아가셔서 땅에도 못 묻겠고 너무 추울까봐. 왜 하필 삶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운 그때 아프고 또 떠나셨을까. 좀 더 잘 돌봐서 다시 번듯해진 아들 모습 보여드리면 좋았을걸. 하루에도 12번씩 후회와 아쉬움이 그를 누릅니다.